김나희 씨가 미스트롯 할 때 송가인을 누르기 위해선 제작진에게 뻥을 쳤다면서요? 네, 이게 미션 곡을 정할 때 네. 이제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곡이 있었어요. 서준용 선배의 벤치라는 곡인데 네. 근데 그 곡을 제가 한다고 했을 때 가인 언니가 그 곡을 하고 싶다고 했대요. 그래서 그 순간 아 이건 내가 어떻게든 따내려면 자입을 해야 되겠다. 남자 선수랑 이 생각은 했는데 짠 게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네가 하고 싶다라고만 하니까 잠깐 아니 근데 여기 어떻게 자입을 한다는 거야? 그럼 네가 한번 여기서 보여줘봐. 그럼 우리가 증명을 해주면 우리가 널 시켜줄게. 내 음악 틀어주세요. 이런 다음에 그냥 어떻게 했어요? 자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. 왜 미리 웃으시면서 눈물 하시는 걸 되게 잘하시네. 자, 그래서 네. 그냥 안 배웠는데? 그냥 머릿속으로 다 사람들이 생각한 자입 뭐 이렇게 흔드는 게 있잖아. 아, 그렇죠. 네. 내 물을 뱉을 수 앉아봐. 이 친구가 뭐만 하면 주변이 조용해지네. 그 좋은 거 아니야? 좋은 거 아니야? 다들 왜 이렇게 숨죽이고 봐요? 그래서? 그래서 작가님을 보시는 언니 제 표정 봐. 저 열정 봐. 제 저 표정이면 저 할 수 있어. 그래서 이렇게 밀어주셨어. 진짜. 자 우리 저기 김나희 씨가 개그우먼에서 트롯 가수로 변신하려고 트레이너한테 특훈을 받았다. 근데 이게 특별한 분이라고 그러네요. 네. 제가 집에서 이제 혼자 연습을 처음에 시작했어요. 선생님 안 붙고. 그래서 막 혼자 연습을 하는데 아빠가 갑자기 방문을 열면서 들어오더니 그거 아니요. 다시 해봐. 맨날 알려주셨어요. 여기서는 이게 안 되면 이걸 이렇게 해라. 목포 행환해. 근데 이게 신기하게 목포 행환행 열차. 약간 돼요. 아빠는 그래서 이런 창법이나 막 이런 걸 알려주고 엄마는 제 자세가 안 돼 있대요. 그래서 너는 목이 트일 때까지 산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이런 걸 해봐야 되잖아요. 저는 집에서 완전 밀어줘.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니 근데 있잖아요.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특훈을 했는데 개그할 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특훈을 안 했어요? 개그 쪽은 다르지. 아니 얘기하신 분이 그러니까.